그렇습니다. 열심히 살려줄게 이거. 난 킹크랩은 가능. 아 킹크랩 아 살아봐. 문기준이야? 말이야. 어떠냐? 오늘 하루가 인상 깊었다. 거실에 나는 잘 때 움직이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너무 많이 움직이잖아. 침낭을 샀어요. 침낭을 사서 자는데 침낭조차 벗어 제끼더라. 아 진짜로? 자면서. 야 근데 침낭을 산 너도 대단하다. 아니 얘는 야, 집에 침낭을 산 놈이 있어? 아 나 숙소에서였어요. 나 그 지하에서 살 때 2층 침대, 벙커 침대 샀을 때. 아 그때? 아 그때? 천장에 붙어있을 때. 벙커 저기 빌딩에 있어서. 야 너? 얘 레전드는 그거지. 지하에서 살 때 매트리스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거 맞추겠다고. 형 톱이 아니고 가위였어. 나 진짜 나 진짜 그 문화 충격이었어 진짜. 대박? 환문대. 그래 환불하고 다시 사면 되잖아. 아 방송 귀찮아. 그거를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게 더 귀찮지 않냐? 이거 하세요. 이거 해서 방송에서 수고해 가세요 하면 되는데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진짜 레전드긴 하다 너도. 진짜 다들 형이랑 저랑 같은 방송에서 2층 침대 썼는데 제가 위에 옷 겁나 걸어놔가지고. 그건 그 전 숙소다. 그 전 숙소. 지금 그거는 저기다. 저기 아니 그 저희 학교야. 거기는 전전 숙소. 지금 너랑 나의 방은 없어졌어. 아 맞아. 원래 여기에 그 가벽을 세워. 가벽을 세워놔서 여기 방이 나와있어. 맞아. 정규 여기 막 컴퓨터. 여기에 그 뭐야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그치 방이 야. 1평남짓이었는데 공기청정기가 3개가 있었어. 6개 아니 방이 이 식탁에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방에 공기청정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있었잖아요. 그냥 이게 누가 왜 이제 왜 구준에 굳이 엔솔로디를 내냐. 제가 그 이거는 사실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. 10주년도 아니고 왜 근데. 10주년에 뭐 하게 그러면. 네, 그러게요. 아무튼 9주년에 왜 이제 엔솔로지를 내냐 사실 이렇게 궁금해. 저도 아니 무다다 형 그 센세이션이긴 해요. 무다다 비켜줘. 한번 빼고 그러니까 뭔데? 아 저 친구 아 근데 뭔가 이제 만료는 이제 되는 건데 다시 이 정리하러 온 김에 또 이런 얘기도 또 나누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데 막상 또 여기 오니까 또 뭔가 되게 아쉽다. 그치 약간 그 옛날 기억들이 생각처럼 하다니까. 사람은 계속 다른 상황을 원하는 것 같아. 난 아쉽긴 한데 그때 입었던 옷들 뭔가 여기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썼다 보고 저는 방탄을 한 게 뭔가 어쨌든 세상에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저는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어요. 오래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. 오래 하고 싶고 왜냐면 내가 방탄은 아니니까 나는 방탄의 일부니까.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. 저희 잘못도 많이 하고 만나고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그렇죠. 정국이가 네? 심플하게 자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아 너무 웃기다. 이렇게 취한 거 되게 오랜만에 보네. 그때 우리 LA 회식 이후로 되게, 이건 취하고 싶어서 취한 거야. 아 와 취할 수도 있지. 아니 위스키를 그냥 니트로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빌라스로 먹던데 사실. 아니 아이스도 없어 씨.
여러분들 살, 우리 여러분들의 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죽을 때까지 뭐였어? 각자 삶을 위해서, 우리를 위해서 한번 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